그냥 475부터 보겠습니다. 교집합이,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확률이니까 1인데요.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이 제일 커질라 그러면, 교집합이 커질라면, 포개지면 되겠죠. A, B 여기서 보니까 뭐가 더 큽니까? A가 크다. 그럼 A가 B를 완전히 포함을 해버리면 B 전체가 교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커지려 그러면 둘이가 포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작아지려 그러면 생각으로 A랑 B랑이 전체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어서 얘들이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다면 교집합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이 작아지려 그러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최소값을 물어본다라는 것은요. 0일 아닐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도 둘이가 완전히 분리가 안 되고 포개질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포개질 때예요. 그래서 결론 이걸 수치로 표현을 해보면 포개진다. 둘중 작은 거 색칠했잖아. 둘중 작은 거, 작은 쪽 얘가 최대값입니다. 현재는 B가 작죠. 그래서 최대값은 5분의 2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둘이가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3분의 2고 얘가 5분의 2인데 얘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도 1보다 크죠? 그럼 교집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 포제 원리로 식을 한번 적어보면 자, A 합집합 B에서 원소의 개수나 원소의 합이나 확률이나 같은 식일 텐데 PA랑 PB랑 마이너스의 A 교집합 B다 이런 형태가 되죠. 합집합은 언제 가장 최대가 될까? 1일 때가 최대겠죠. 그래서 얘는 합집합은 1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합집합이니까 얘는 뭐 확률이니까 뭐보다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여기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넘기고 1은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AB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5분의 2 여기에서 1이 넘어가서 1을 빼고 넘어가면 B에 A 교집합 B가 된다. 그러면 15분의 16에서 1을 빼니까 1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집합에서 최소값은 어떻게? 포함 배제의 원리. 이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3개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대값은 포개질 때이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476. 1부터 5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 카드가 들어있는 A와 1부터 7까지인 B. 그러면 A에는 1에서부터 5가 있고, B에는 1에서 7까지 있다. 에이비에서 임의로 한 장씩 꺼낼 때두 카드에 적힌 숫자 합이, 여기에서 한 장, 여기에서 한 장.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 자, 사건을 AB라는 이름을 주머니 이름에 써버려가지고, 뭐라 할까? P도 그렇고, MN 할까요? 사건 M, 사건 X 합시다. 사건 X는 뭐냐, 그러면 10 이상 이렇게 할게요. 사건 B는 5의 배수. 그러면 이것은 몇 가지 사건이 있을까? 10 이상이 되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A,B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5, 거꾸로 5부터 합시다. 5,5랑 5의 6이랑 그 다음 4,6,4,7,3,7 이렇게 됩니다. 5의 배수가 되는 것 순서상 해보면 1부터 A 작은 것부터 합시다. 1부터 1 하면 4가 되고 2, 3이 되고 그 다음에 3, 2가 되고 3은 3, 7도 되죠. 일단은 다 적죠. 그 다음에 4랑 1이 되고 4랑 6이 되고 5는 5밖에 없죠. 그러면 확률이 지금 뭐를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A 합집합에 B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렇다면 확률을 어떻게? PA 더하기 PB에서 A 교집합 B를 빼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모는 5개 중에 1개, 7개 중에 1개니까 35분의가 됩니다. A를 찾아봤더니 6개가 있고 B를 찾아봤더니 35분의 7개가 있고 빼기 교집합은 35분의 교집합은 4, 6이랑 5 2개가 있죠. 아, 3, 7 있나요? 3개가 있죠. 그렇다면 35분의 3 10 이렇게 됩니다. 수연이반 학생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15%고 영어가 25%다. 확률 물어보는데 뭐 퍼센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람 수를 그냥 100명이라고 한번 볼까요? 한 반에 100명? 수학 좋아하는 학생은 15명, 그 다음에 영어 좋아하는 학생은 25명,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5명. 교집합이죠.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학 또는 영어, 합집합 물어보는 거잖아요.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한다.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한다. 합집합 사람 수는 어떻게 구할까? 수학 더하기 영어에서 빼기 교집합이죠. 모두. 그러면 15 더하기 25에서 마이너스 5. 35인가요?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를 우리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00분의 35. 약분하면 일반적으로 또는이면 여사건 생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포함 배제 원리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고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건 A를 기억이 뽑는다라고 할까요? 기억을 뽑는다. 사건 B를 기억을 기억 뽑는다. 이렇게 보면 기억 또는 A 또는 B,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PA랑 PB랑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세 장을 뽑을 때 기억이 포함이 돼요 라는 거죠. 그러면 14장 중에서 세 장을 뽑을 때 기억은 반드시 뽑고 1시 1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13장 중에서 2장을 뽑는다. PB, 히읗도 마찬가지겠죠. 14C3에서 희역을 반드시 뽑는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1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교집합은 하나 뽑는 거예요. 2개를 희역과 희역은 미리 뽑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서 2개를 미리 뽑아놓고 남아있는 12개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장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여사건으로 풀 거라 그러면 기억 또는 희역이 없는 거 어떨까? AB 합집합, 여집합. A 합집합 B에 대해서 여집합의 확률은 얼마일까?
14장 중에서 3장을 뽑을 텐데 기역과 희역이 없는 것은 12장이죠. 12장 중에서 3장을 뽑는다는 이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1에서 14, 시의 3에 12, 시 두 가지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산을 해보면 2번이다. 자, 이 문제도 이건 아니니까 또는 문제죠. 이건 여사건 풀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간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아무 말이 없네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나 봅니다. 그럼 1대1 대응 뭐 이런 거 아니라 아무 때나 갈 수가 있다. 그러면 확률 P, PA는 얼마일까?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됩니까? y 개수가 5개고 x 개수가 3개니까 y의 x승 5의 3승이라는 모든 함수 중에서 1은 1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4의 2승 아니라 5의 2승입니다. 5개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뭐가? 남아있는 2, 3이 이렇게. 그 다음에 pb는 똑같죠. 2는 2로 간다. 모든 경우 5의 3승 중에서 2가 2로 갔지만 남아있는 5개가 다 화살표를 받을 수 있고 정의역이 2개다. 그렇다면 교집합은 모든 경우 중에서, 자, 1이랑 2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5개 중에서 3은 어디로 갈래? 5의 1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 이거 가지고 B의 A 합집합 B를 구해보면 전체는 5의 3승이고 5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5, 5의 3승분의 45, 5를 하나 약분하면 25분의 9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2개 이상. 자, 이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앞면이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나오거나 4개가 나오는 경우. 우리가 그렇다면 여사건으로 만약에 찾아볼 거라 그러면 전체에서 뭐를 빼야 될까? 확률로 치면 1일 테고 전체에서 0개가 나오거나 1개가 나오는 경우를 빼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세 번을 구할 건지 아니면 1에서 이거 두 개를 뺄 건지. 그나마 뭐 조금의 차이니까. 그럼 여사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0개 나온다. 동전 4개 던져서 0개 나와요. 0개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4개 중에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0승, 뒷면이 2분의 1의 4승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앞면이 한 개 나와요. 4개 중에서 한 개는 앞면 나왔어요. 2분의 1의 4승이죠. 1승에다가 앞면이 1승, 뒷면이 3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익숙해집시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분모는 16 맞습니다. 분자는 4가 되고요. 둘을 더하니까 16분의 5가 된다. 근데 우린 여사건 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1에서 16분의 5를 빼면 자, 488번.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소수가 아니다. 소수 아니다. 소수 아닌가? 저번에 했죠? 뭐라 부르지? 소수, 반대말. 합성수. 합성수 이야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합성수가 되는 거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네. 그렇다면 곱해갖고 소수가 되는 걸 빼는 거 여사건이 좀 나아 보이는데요. 전체에서 확률을, 전체는 1일 테고요. 여기에서 두 개의 곱이
소수가 되는 경우. 이게 계산이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럼 소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1, 1과 저기 저 있습니다. 1이랑 1, 1이나 2나 1은 뭐랑? 1, 1은 될까? 1이 안 되죠. 1이 소수가 아닌데. 1이 소수가 아니니까 1 곱하기 1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소수 되는 경우는 1, 2, 1, 3, 2, 1, 3, 1, 5, 그 다음에 3, 1, 5. 반대로 2, 1, 3, 1, 5, 1, 6가지네. 그러면 전체 확률은 1인 거고 주사위 두 개니까 36인 거고 6가지니까 6분의 1이겠죠. 예. 489번.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낼 때, 분모는 감이 오네요. 9, 시, 4가 될 것 같습니다. 흰 구슬이 2개 이하다라고 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분모는 전체가 전부 다 9, 시, 4인 거고, 흰 구슬이 2개 이하, 0개면 어떨까? 흰 구슬이 0개면 검은 구슬 4개에서 4개 중에 4개죠. 그 다음 흰 구슬이 1개 되려면 5개 중에서 1개 고르고 4개 중에서 3개 고르고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 고르고 4개 중에서 2개 고르고 1 더하기 5, 4, 20 더하기 12랑 6, 60 굳이 4는 뭘까? 9, 8, 7, 6, 4, 3, 2, 1. 약분해버리고, 63 두 배니까, 3으로는 한 번은 되겠네요. 또 되겠네. 자, 490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이용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서로 다른이라 그랬죠. 분모, 전체 경우의 수는 뭐 다 세 개를 고른 데 있는데 아 맞다 5, 3 그 다음에 450보다 작대요 라고 합니다. 450보다 작은 것도 많은데 여사건 한번 볼까? 여사건 450보다 그럼 크다. 세 자리니까 4, 5가 앞에 오면 괜찮은 거죠. 네, 세 개 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세 가지 그러면 4, 5 됐고 5로 가나요? 4 곱하기 3 4 곱하기 3 12 합해서 15 5, 4, 3 60 그러면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은 60분의 15죠. 여사건 확률은 60분의 10 4분의 1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4분의 4. 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 무늬가 있는 서로 다른 카드가 각각 4장, 3장, 5장 들은 주문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두 종류 이상 한 종류 나오는 거 빼는 게 제일 낫겠죠. 자, 스페이드가 4장 있습니다. 하트 3장 있고요. 다이아가 5장 있답니다. 전체 경우는 12, 12, 12개 중에서 3장을 꺼낸다라는 건데 두 종류 이상이니까 2개, 3개 좀 복잡하죠. 여사건 한번 구해볼까요?
스페이드에서만 3장 다 꺼내거나 하트에서 3장을 다 꺼내거나 다이에서만 3장을 다 꺼내는 경우 4 더하기 1 더하기 10 15 전체도 구해봅시다. 12 11 10 220 그렇다면 1은 1 빼기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개 공이 있다. 한 개를 꺼낼 때 6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공을 꺼낸다 라고 하네요. 6이랑 서로 소랍니다. 6은 2와 3을 소인수로 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6과 서로 소다. 이 말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다 제외하는 경우죠. 2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어야지만 6과 서로 소가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1에서 30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5개. 3의 배수는?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6의 배수는? 5개. 그렇다면 자 전체에서 2의 배수를 빼고 3의 배수를 빼니까 너무 많이 뺐죠? 6의 배수는 두 번 뺐습니다. 네. 더하기 6의 배수를 해주면 개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30에서 15를 빼고 10을 빼고 더하기 5를 하니까 10개 남나요? 그렇다면 확률은 전체 30개 중에서 10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칠 문제 중에서 이 정도 형태는 뭐 집필고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 같은 여섯 개 영역에 있고 빨강, 파랑, 노랑 색깔을 ABC라고 합시다. ABC 세 개를 모두 이용하여 이게 이제 포인트죠. 모두 이용한다. 두 개만 쓰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모두 이용하여 칠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하는 색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한 개는 불가능하죠. 이웃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모두 사용하라는 말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색칠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도움을 할 수 있어요. 모두라는 말이 없다면 그냥 세 가지 색으로 경계를 구별하면서 색칠하세요. 이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제일 앞에는 몇 가지가 가능할까? 여기 아무거나 되죠. 두 번째는 왜 세 가지인가? 여기 H라면 여기는 뭐가 될까? B나 C죠. 두 가지잖아. 예를 들어 여기 B가 7했다. 여기는 뭐가 될까? 또 두 가지죠. C다. 그 다음 계속 이건 이해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 가지에 대한 풀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이 속에는 이 중 예를 들면 AB도 들어있는 거죠. 예.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예. 왜? 모두 사용하라 했으니까 이 두 개만 쓴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를 빼고 싶어요. 뭐를 뺄까? 두 가지로 색칠하는 경우 색을 선택을 해봅시다. 두 색을 선택, 색 선택. 색칠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색 선택이 예를 들어서 A랑 B랑 선택했어. 이걸 색칠하는 경우가
아유, 왜 그래. AB, AB, AB나 BA, BA, BA 밖에 없잖아. 각각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이랑 2랑 하면 6, 6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맞나요? 예. 32, 96? 그냥 세 가지 색칠한다 해서 두 가지로 색칠하는 경우를 빼자. 그러면 90까지. 그래서 두 가지 색칠을 뺐더니 우리가 원하는 분자는 90까지가 되죠. 맞습니까? 예. 분모를 뭐로 줘야 될까? 그냥 색칠하는 경우겠죠. 그냥 색칠하는 경우. 분모가 애매하네. 오른쪽 그림에서 여섯 경향을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 모두 이용하여 색칠하려고 합니다. 36수 아니에요? 모두 이용을 한다. 그럼 분모도 이걸 다시 해줘야 되는구나. 분모는 뭐냐 그러면 이웃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다면 분모가 오히려 더 어렵겠네요. 전체 경우. 자, 전체는 여기입니다. 이웃하는 것 경계 구별 안 해도 돼. 3의 6승? 그 중에서? 3의 6승 중에서? 모두는 들어가야 되죠. 빼기. 두 가지 색. 색을 결정을 하고 2의 6승. 너무 많이 뺐다. 한 가지 색으로 색을 결정하고 1의 6승 하면 3의 6승에서 곱하기 3 곱하기 아이고 1승입니다. 2의 6승에 더하기 3 보자. 3 81, 81이랑 9, 729, 32랑 3, 96, 아, 64죠. 64랑 3, 192, 더하기 3, 그렇다면 답은 540분의 90. 6분의 1이다. 필기하는데 드립다 막 목 매달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분모인가 생각을 하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하게 색칠을 이용하려 한다. 여기가 분모라는 거고 그 중에서 이웃하는 게 구별이 되는 확률을 물어보죠. 그래서 전체 경우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6개에서 3의 6승이 아니라 모두 이용하여가 분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모두 색칠을 한다. 그래서 3의 6승 하면 한 가지 색으로 다 칠하는 경우도 들어있죠.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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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BBB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안 되잖아. 왜? 모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색으로 이웃 경계 구별 없이 막 칠하는 경우 색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색을 아무데나 색칠하는 경우 이 속에는 한 가지 색으로 막 다 칠하는 경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뺐다. 그래서 한 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경우는 다시 더해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에서도 포함 배제 원리가 좀 들어가고요. 기하학적 확률은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아까의 표현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기하학적 확률은 좌표평면으로 많이 옮겼죠. 그렇다면 PQ를 잡을 때 PQ 사이 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을 X축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Y축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P점의 좌표는 X축에 있으니까, 여기 좌표는 X 이렇게 보고, Q는 Y축에 있으니까, Y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XY의 길이가 1보다 1 이상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하나요?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예. 제곱하면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예. 이게 이런 능력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어디 있을까? 원. 이건 원이죠. 원의 반지름 일자리 원의 외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반지름 일자리 x, y 원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 나오겠는데, 여기에서 1보다 반지름보다 크다, 원의 외부다, 여기 있겠고. 맞습니까? 예. 그럼 답은 전체 중에서 저 부분이잖아. 그러면 답은 확률은 전체는 정사각형 1자리니까 1이죠. 예. 넓이가 예. 요 1 직사각형. 예. 그 다음 여기에서는 1 빼기 4분 원 빼주면 되는 거죠. 부모 1 됐고요. 1 빼기 여기 4분의 1 넓이는 반지름 1짜리니까 넓이 파인데 4분의 파이다. 4분의 1 있고 504는 X가 Y가 개수가 좀 달라지면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문제를 봤으니까 두 개, 세 개, 두 개짜리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세 개, 네 개, 두 개짜리도 나중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F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F는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라 그럽니다. 몇 가지 있을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르면 되죠. 여섯 가지잖아. 네, 맞아요.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1에서 2, 1, 2가 있고요. Y는 1, 2, 3이 있습니다. 1, 1대1 함수를 했으니까 뭐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는 이런 형태가겠죠. 네. 그 다음에 G는 어떤 의미입니까? Y에서 Z를 가는데 치역이 Z래요. 치역이 뭐냐 그러면 0, 1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치역이 0이. 화살표 받은 게 0하고 1이래. 한 곳으로 몰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겠죠. 한 곳으로 몰려버리면 치역이 0이거나 1일 테니까. 그렇다면 이거 생각해 볼까요? 1, 2, 3에서 0, 1 중에서 한 곳으로 몰리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되는 거잖아. 몇 가지가 있을까? 모든 경우의 수는 모든 함수 2의 3승이죠. 여기에서 한 곳으로 몰리는 거 0으로 다 가거나 1로 다 가는 경우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6가지겠죠. 맞습니까? 자, 합성 함수를 만들 때 합성 함수 이 경우 1대1인 거 한 개랑 여기 치역이 0, 1로 가는 거 중에서 한 개랑 골라가지고 골랐을 때 합성함수를 만들 겁니다. 합성함수를 만들 때 치역이 Z가 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합성함수 G'F 여기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Z로 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1, 2에 1, 2, 3이고 0, 1이다.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뭐냐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죠. 맞나요? 합성 함수면 3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1, 2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고루 가야 되죠. 합성 함수 치역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골고루 가야 된다는 얘기. 근데 3은 어디 안 가나? 아니죠. 3도 어디론가 가겠죠. 3도 아무 때나 갑니다. 가도 돼요.
이런 거 지금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F 중에 하나를 고르고 색깔을 F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G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합성함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가지고 여기가 6가지니까 분모는 해결이 된 거잖아. 와, 쌤 완전 똑같아요. 틀렸잖아. 그런데 9까지 12분의 3 해가지고 4분의 1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합산함수 시역이 Z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자고. 그렇다면 모든 지금 F 중에서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가능한 거. F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1, 2에서 1, 2, 3으로 가는 F를 한번 찾아봅시다. F 6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6개 중 한 예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G가 어떤 형태여야 될까? G는 원래 치역이 0, 1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고루 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1,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이랑 2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합성함수 치역이 Z라는 말은 뭔가요? 얘가 가는 화살표가 한 곳에 몰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크로스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합성함수 치역이 Z가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각각의 F 중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1, 2가 가는 경우는 G에서 고르는 게 1, 2가 가는 경우가 바로 가느냐 크로스 가느냐 두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라 3은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가도 되죠. 왜? Z에서 벌써 얘가 골고루 가는 바람에 3은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잖아. 이건 아무데나 두 가지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2 곱하기 2 G를 고르는 경우는 네 가지가 됩니다. F는 6가지였죠. 그 각각의 F 중에서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G가 뭐냐? 네 가지다. 그래서 전체 경우가 36이었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4, 24가 되니까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체 경우 36이에요. 아, 왜냐하면 F 6개, G 6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합성함수를 만든다 라고 했으니까. 자, 주사위 이거 하여튼 중요합니다. 지금 답을 구해서 답을 확인을 하고 풀이 방법을 잠깐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 0이 아니다 이런 것도 반대로 여사건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한글적으로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이거랑 곱해서 0이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상황은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C랑 A랑 같거나 또는 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건 굉장히 싫잖아 확률에서. 예. 그럼 뭐 여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AB도 달라야 되고 BC도 다르고 CA도 다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해당되는 경우는 몇 개 있을까? A를 하나 고를까요? A 결정할까? A 결정 아무거나 주사위 굴려서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잖아. 예. 여섯 가지. B는 A가 아니어야 되죠. 다섯 가지. C는 AB가 아니어야 되지. 네 가지죠. 이게 분자입니다. 여사건에. 분모는 뭘까? 분모는 저 같은 6의 3승이죠. 주사위 3개 던지니까. 아, 나 1, 2 다 했는데. 왜? 여사건 완성. 그렇다면 약분하니까 36분의 20 9분의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1 빼기 9분의 5에서 9분의 4다.
그래서 만약에 a-b, b-c, c-a가 0이 아닐 확률은 어떻게 되겠다? 이건 여사건 지금 구하는, 구분해,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주사위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 필기 다 됐으면 앞에 유사행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세 개? F가 1, 2, 3에서 1, 2, 3, 4를 가는 1대1 함수가 F입니다. 그 다음에 G는 이게 0, 1로 가는 때 치역이 0, 1이죠. 그럼 F 개수가 몇 개일까? F는? 24개.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니까 F는 24개입니다. G는 몇 개입니까? G는 모든 함수 중에서 14개. 안 되는 거 뭐 있나요? 한 곳에 몰리는 거 두 개 빼주면 14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하나씩 고른다 그러니까 분모는 대충 감이 오죠? 분모는 확률에서 분모는 24 곱하기 14죠. 자, 그렇다면 모든 F에 대해서 동등하게 G가 뭐가 가능한가를 찾아봅시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F 24개 중에 하나, 1, 2, 3이 이렇게 간다. 자, 이 중에서 얘 1, 2, 3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합성함수 치역이 Z를 했으니까 0, 1에 골고루 가야 되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에서 한 곳에 몰리는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한 곳에 몰리는 걸 빼야 되잖아. 그럼 1, 2, 3만 생각해 봅시다. 1, 2, 3이 가능한 경우는 뭐가 있을까? G에서 1, 2, 3은 2의 3승 중에서 뭐를 빼줘야 되겠다? 한 곳에 몰리는 거를.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아무데나?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6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합성함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합성함수 치역이 Z가 되는 그 G. F는 24개고 F는 24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고 그거를 만족하는 합성함수에서의 G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13으로 10이 맞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P는 전체는 24 곱하기 14고 그 다음 답이 되는 것은 F24개 중에서 몇 개가 가능하더라? 12개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약분 나니까 7분의 6이 되죠. 자, 민기, 483, 485 두 개만 추가를 합니다.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대. 여섯 개 중에서. 그러니까 빨간 게 많으려면 네 개, 두 개가 되거나 다섯 개, 한 개 안 돼요? 다섯 개, 한 개가 되거나 여섯 개, 영 개가 되거나 여섯 개, 영 개가 안 돼요. 그렇다면 네 개, 두 개가 되는 경우는 6시 4, 3시에 2 더하기 6시, 6시에 6시에 5, 3시에 1, 6시에 6. 분모는 9시에 6인가요?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15 곱하기 3, 6 곱하기 3, 9, 시 3, 9, 8, 7. 빨리 계산해봐. 26으로 16이요.
비싼 손으로. 이게 좀 비싼 건데. 어, 그거 아니네. 되게 무겁고 묵직묵직한 거 아니네. 좋아. 0.7 너무 부럽다. 됐고. 네. 그 다음 85.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1렬을 세울 때 적어도 한 조건 때 남학생을 세운다. 여사건 어떻게 될까? 둘 다 여학생. 어, 그러면 여 3명의 여.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지? 여학생 3명 중에서 3P를 하면 되죠. 고르고 줄 세우나 앞뒤를 아, 지정을 해주나. 그러니까 중간에는 3팩인 거고 전체는 5팩인 거고 이게 여사건이죠. 근데 쌤 5팩 분의 2팩 3팩 아니고요? 같지 않은데? 아 맞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팩이 5팩에서 66, 36 11로 약분하면 10분의 3?